지우야, 연우 손 좀 씻겨줘. 5살 꼬마 연우는 지우의 여동생이야.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지우를 불렀지. 지우야, 동생 옷 입는 것 좀 도와주렴. 지우야, 연우랑 좀 놀아줘. 지우보다 5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지만 지우는 연우가 얄밉고 괜히 샘이 났어. 엄마와 아빠는 연우만 챙기는 것 같고 왠지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만 같았거든. 김연우, 넌 혼자 양말도 못 신냐? 지우는 엄마가 동생 좀 돌봐주라고 할 때마다 귀찮아하며 투덜거렸어. 며칠 후 지우의 생일날 지우는 친구들을 초대했어.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음식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친구들은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지우. 생일 축하합니다. 지우가 촛불을 끄려는데 연우가 먼저 나서서 초를 훅 불었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자기 생일인가? 친구들이 지우에게 선물을 주자 연우도 뭔가를 내밀었어. 반으로 접은 네모난 색종이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었지. 지우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했어. 그동안 쬐끄맣다고 연우를 구박했던 것도 미안해졌지. 그때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 제비는 작아도 강남 간다더니 연우가 오빠 생일도 챙기고 기특하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제비도 때맞춰 자기 할 일을 모두 해내는 법이야. 모든 게 부족한 것 투성이인 어린 연우가 오빠의 생일을 챙긴 것처럼 말이야. 제비는 옛날부터 사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새야. 그런데 왜 제비는 강남에 가는 걸까? 제비는 이른 봄에 우리나라로 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 겨울을 지내는 여름철새이기 때문이야. 제비가 가는 강남은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중국 양쯔강 남쪽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를 뜻해. 예부터 제비는 음력 9월 9일에 강남으로 갔다가 음력 3월 3일 삼진날에 돌아온다고 해서 아주 똑똑한 새로 여겼어. 제비는 보통 처마 밑이나 건물 틈새에 둥지를 짓는데 한번 둥지를 지어놓고서는 해마다 같은 둥지를 고쳐서 사용한다고 해.
그만큼 영리한 새로 여겼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제비가 집안에 둥지를 틀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생각하고 제비가 새끼를 많이 낳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기도 했단다. 제비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먼 강남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제비 날개에 있어. 제비는 작은 몸에 비해 날개가 크고 발달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잘 날 수 있거든. 시속 40km 정도의 속도로 나는데 높이 날다가 땅 위를 스치듯 날기도 하며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땅 위의 곤충을 잡아먹는단다. 제비. 제비는 눈이 커서 빨리 날면서도 앞을 잘 볼 수 있고 부리가 넓고 짧아서 날면서도 곤충을 쉽게 잡아먹을 수 있어. 물총새. 강물 같은 물가에 살면서 개구리나 민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살아. 뜸부기. 논이나 갈대숲에 살면서 뜸북뜸북 하고 울지. 꾀꼬리. 눈에서 뒷머리까지 검은 띠가 있고 꽁지와 날개끝이 검은색이야. 울음소리가 아름답단다. 뻐꾸기. 집박이나 떼까치 등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뻐꾹뻐꾹하고 구슬프게 우는 새로 유명해.